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AI넷 신문에 그래미상 수상곡을 정확하게 맞추는 AI가 나왔습니다. 참.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미상. 네, 이제 모든 것의 수상, 그래미상 수상까지 알려주고요. 높은 음악을 발굴해서 신진 아티스트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빅앤팩이라는 데에서 예, 하고 있고요. 뉴욕대의 연구팀이 AI로 그래미 어워즈 수상곡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욕대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그래미 어워즈 수상곡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예측 모델을 개발한 거죠. 이 모델은 노래 가사의 어휘의 다양성. 예, 점수가 그죠. 노래 가사가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만 하는 그런 노래는 크게 히트는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휘의 다양성이 중요하고요. 감정의 톤이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언어를 분석해가지고 특징도 파악하고 그래서 빌보드 차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미상 누가 받을 것인가 성공이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이 모델을 통해서 2021년, 2024년까지 그래미 어워즈 올해 노래, 올해 레코드 이런 데도 이제 다 보고 올해의 랩 뮤직, 예, 랩 뮤직의 상위 3개 후보도 예측해서 맞았고요. 이렇게 놀라운 기능을 가진 AI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빌리 아일리시의 Everything I Wanted 이라는 이런 곡, 그죠?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이라는 곡, 뭐 이런 것들이 수상곡으로 수상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예측해가지고 맞췄어요. 이제 AI가 그래미상 수상할 그 노래까지 맞춥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델의 예측이 베팅 사이트의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 2023년 올해 노래로 예측한 보니 라이트의 Just Like That은 베팅 사이트에서는 수상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걸로 평가가 됐는데 이는 모델이 단순히 인기 대중뿐만 아니라 노래의 음악성 특징을 종합적으로 예측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측 사이트가 있어요. 예측 사이트. 예측 사이트를 이제 가면은 누가 이길 것인가, 트럼프가 이길 것인가, 그죠? 헤일리가 이길 것인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긴다, 그 다음에 해리스가 이긴다 뭐 이런 거를 자 예측하면서 자기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원래 1불짜리 유닛으로 팔아요. 1불짜리인데 트럼프가 이기겠다고 하면은 60센트를 내야 되고 해리스가 이기겠다 하면 40센트를 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자 내가 예측을 마친 사람은 1불 다 가져가는 거예요. 1불 다. 내가 예측에 틀린 사람은 1불이 그냥 다 날아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예측 마켓이라 그래요. prediction market. 그거하고는 지금 여기 그래미상 해서 수상작을 쪽집게로 집어냈는데 상당히 다르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흥미로운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연구는 각 부문에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예, 노래 부문에서 에너지라든가 음향성이라든가 빌보드 순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들어갔다든가 올해의 레코드 부문에서 말투, 욕설을 한다든가 음향성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 예측 시장, 예측 마켓에서는 이런 거 말투, 욕설, 음향성 이런 건 안 보거든요. 그죠? 일단 이처럼 새로운 AI가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수상자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절대적인 도구는 아니지만은 성공적인 곡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슨 상, 시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미상. 그래미상은 뭐 보수층이 많다, 진보층이 많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미상에 오는 사람들, 참석하는 사람들이 매년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고 거기에서 아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말빨을 형성하는 집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다 합니다.
핵심을 요약해보면은 뉴욕대 연구팀이 AI로 그래미 어워드 수상곡을 예측해서 발표해서 마쳤다. 이런 겁니다. 또 노래의 가사라든가 빌보드 순위, 다양한 정보 분석, 해서 수상을 예측하고 2020년, 2003년 2년간 수상곡 9개 국 중에서 상위 3개 후보가 그죠 정확도 입증했습니다. 정확하게 3개가 후보에 올라온다라는 걸 미리미리 예측했는데 맞아 떨어졌어요. 베팅 사이트 예측과는 상이한 결과다. 베팅 사이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가 이기냐, 해리스가 이기냐 이런 게 베팅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문별로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뭔가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수상자 예측 도구라기보다는 성공적인 곡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예측해가지고 맞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음성에 이러이러한 곡조에 이러이러한 노래 가사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AI 도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노래 가사를 포함시켜서 노래 가사가 정말 엉망인지 노래 가사가 사람들의 심금을 그죠 울려주는 정말 좋은 가사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AI가 들여다보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AI는 뉴욕대학교 팀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빌보드 순위의 성공적인 노래의 변수를 밝히는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알고리즘. 음향성 춤을 출수 있게 곡을 만들었는가, 악기가 확 드러나게 악기성을 강조했는가, 가사 강조했는가 등등 이런 것을 보고 그래미상을 딱 집어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 AI가 나왔다는 거죠. 쪽집게 과외 수학 잘한다가 아니라 그래미상에서 누가 1등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예측 기능은 부분마다 조금씩 달랐다. 올해의 노래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특징으로 에너지 음향성 노래, 뭐 빌보드 차트에 1등하는 그런 곡들은 또 맞췄습니다. 이처럼 이 알고리즘이 수상자를 예측하는 정확한 예측 도구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곡과 관련된 광범위한 속성을 알아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서 이기도록 이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 이제 그래미상까지 예측해 버립니다. AI가 그래미 어워즈 수상할 사람 1위, 2위, 3위 로봇이 쪼록쪼록 돌아다니면서 다 알려줘요. 미리미리. 이처럼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뽕뽕뽕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